Good morning, Bitcoin. 10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오늘장 월요일장을 출발하면서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가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일단 하락하던 비트코인 3%가량의 급등이 나와준 상태, 이더리움과 리플도 동반 강세입니다. 강세의 정도도 1% 이상 연출되면서 시장 분위기 반전시켰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SV가 또 강세를 더 크게 보이고 있는 오전입니다. 코인마켓캡에서 시가총액 2226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 66.5%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들의 흐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비트코인 2%, 이더리움, 리플 1%,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SV가 5%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20일까지 대부분의 암호화폐들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범위를 넓혀봐도 스테이블 코인들을 제외하고는 강세가 연출되고 있는 아침이네요. 내리는 종목보다 오르는 종목이 더 많은 아침, 거래소들의 거래 동향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라토큰이 거래량 상위 1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소들이 대부분 소폭이긴 하지만 거래량 늘리고 있고요. 라토큰 같은 경우 거래량이 24시간 동안 77% 늘었습니다. 업비트하고 빗썸 순위를 살펴보시면요. 빗썸이 44위, 그리고 업비트가 51대에 항상 머물고 있었는데 65위까지 좀 순위가 내려간 모습입니다. 빗썸으로 가보겠습니다. 속도가 조금 느리네요. 업비트부터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테더 변경사항이 있었네요. 10월 25일 오전 11시 이후 적용된다고 합니다. 10월 25일 11시 이후 비트코인과 테더 마켓의 거래 지원이 중단되면서 순차적으로 거래 지원이 재개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10월 25일 11시 이후 이더리움 마켓의 거래 지원은 종료된다는 소식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다른 공지사항은 이런 피싱 이메일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로그인 알림이나 출금 완료 안내라는 제목으로 피싱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이메일이 있다고 해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아무리 안 눌러야지 해도 또 누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자, 출금 완료 안내와 새로운 로그인 알림 정말 뭐 흡사 제가 누른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업비트의 가격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현재 가격은 971만 3천원 선에서 거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래대금도 비트코인이 가장 많고요. 그 뒤를 잇는 것이 리플입니다.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 순으로 거래대금 많고요. 비트코인 캐시, SV와 함께 국내 시세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아침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암호화폐들, 그동안 좀 고전을 면치 못했던 아래쪽에 있는 암호화폐들도 좀 상승하는 흐름 보이고 있는데, 세타 토큰 최근 분위기가 많이 좋지 않았는데 2.88% 오르고 있고요. 메인프레임이나 크립토닷컴 디크레드 등 아래쪽에 거래량이 많지 않은 코인들도 오늘 강세, 동반 강세 보이고 있는 아침이네요. 자, 빗썸은 현재 접속이 조금 안 돼서 가격을 확인을 하기가 좀 힘든 상황인데, 잠시 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뉴스들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피델리티 관련된 소식입니다. 피델리티는 무려 2조 8천억 원
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보스턴에 본사를 둔 그린그룹이죠. 피델리티 디지털 자산이 지난 가을 출범을 발표하면서 헤지펀드 그리고 가족 자산가들, 금융 고문들을 위한 기업의 암호화폐 투자 서비스를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부터 고객을 정말 모집하기 시작을 했고 현재는 디지털 자산을 위한 커스터디와 거래 서비스를 완전히 이뤄내고 있다고 아비게일 존슨 이분입니다. 투자 부문 담당이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자, 관심이 있다면 뭐 크게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기술적으로 능숙해도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은행이나 증권사와 가지고 있는 그 금융 관계 측면에서 다른 것들과 비하면 조금 더 초기이고 단지 개발되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2014년부터 이 분야를 맡고 있는 미스 존슨, 피델리티의 암호화폐 커스터디를 셀링포인트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요, 자, 암호화폐에 상당한 양의 부를 가진 사람들이 아마도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들은 본인이 세상에 떠날 때를 대비해서 그 비트코인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물려줄 계획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보관할 누군가를 찾고 있다라고 존슨은 말했습니다. 사실 커스터디 하면 코인베이스도 떠오르죠. 코인베이스도 수십억 달러 상당의 디지털 자산을 고객을 대신에 이미 저장하고 있지 않는가, 또 작년에 제3자를 위한 커스터디 비즈니스를 시작하지 않았는가, 어떻게 보면 경쟁자일 텐데요. 그러나 코인베이스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본 적 없는 회사다. 기존의 금융권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자, 그 부분이 다르다라고 이 대기업만이 할 수 있는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자, 과연 피델리티의 커스터디 서비스 성공적으로 안착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리브라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리브라가 최근 사실 조금 분위기가 좋지만은 않았죠. 같이 리브라를 하기로 만들기로 했던 여러 대기업들이 무려 7회사나 중간에 떠나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리브라페는 그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제네바에서 상립총회를 가진 뒤 지배구조를 공식화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달에만 미국 당국이 이오스 개발 블록1의 벌금을 부과하고 텔레그램 프로젝트 톤을 비슷한 혐의로 중단하는 등 규제가 정말 계속 옥죄어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리브라도 사실 좀 쉽지만은 않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넓은 범위에서의 국제적인 사용자들 위해 접근 가능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려는 페이스북의 아이디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23일이죠. 한 현지 시간으로는 23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24일 정도가 되겠네요. 이때 마크 주커버그가 다시 감독당국 앞에 섭니다. 그 자리에서 디지털 통화 프로젝트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소식을 좀 눈여겨봐야겠네요. 올해 6월 리브라가 처음 공개됐을 때 28개 회원사의 지원을 받아서 이른바 리브라협회의 토대가 만들어졌었는데 당시에는 페이스북이 더 자신감이 넘쳤어요. 리브라가 출범할 때쯤이면 100개 정도 회사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현재 이제 21개 초기 회원사들이 남았는데 각각 최소 1000만 달러를 투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규제도 불확실하고 리브라가 계속해서 이 회원사들과 탄탄한 구심점을 만들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일단 주커버그 증언부터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리플은 상반기 내내 가격이 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최근 가장 가격 성적이 좋은 암호화폐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최근 1년의 추세로 인해서 가격이 0.3달러라는 역사적인 저항 수준 밑에서 움직이고 있다. 뉴스BTC의 기사입니다. 비트코인이 최근 최저치인 7,000달러까지 자 7,000달러 물론 7,000달러 근접하진 않았지만 7,000달러 후반이었지만요. 어쨌든 7,000달러까지 떨어지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침체됐다는 그 분위기 속에서 리플의 모멘텀이 어느 정도 상실됐다는 점은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지만 그럼에도 리플이
최근 몇 달 동안 최저치였던 $0.24에서 급등했다는 점. 네, 그리고 비트코인이 만 달러 아래로 하락하면서 상승할 수 있었다는 점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리플이 현재 가격,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 수준보다 더 낮게 폭락할 경우 비트코인의 선례를 따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플이 $0.3 내에서 확고한 입지를 확보하려면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횡보하거나 또 비트코인이 올라야만 리플에게도 호재다. 자,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립토 노그 암호화폐 분석가죠. 트위터에서 활동하는데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리플이 거의 1년 된 저항에 멈췄기 때문에 나는 바로 테더로 이익을 챙겼다.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확실한 승리를 거두어냈다. 향후 단기 트렌드가 사실 지금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이라는 그런 의견이 우세합니다. 그리고 지금 요 며칠 사이에 보여줄 리플의 추세가 향후 몇 주, 몇 달 동안의 추세에 대한 기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리플의 중기 추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며칠 더 가격 지켜보고 판단하자라는 리스비티스의 기사였습니다. 리플은 워낙 뭐 금융기관들과의 파트너십 소식도 많고 또 최근 스웰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장에서는 리플이 1.26% 오르는 상황인데 가격은 $0.3 밑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저항선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는 그런 기사 살펴봤고요. 그리고 삼성 SDS가 블록체인 기반 제품 출시를 위해서 페가 그리고 테크마인드라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코인텔레그래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현재 시간 16일 발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소식이 전달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삼성 SDS의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플랫폼 넥스레저 유니버셜 그리고 페가의 디지털 프로세스 자동화 플랫폼 페가 플랫폼의 조합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페가의 제품을 넥스레저와 통합함으로써 공급망 시스템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은행과 금융, 보험, 제조업, 공공서비스 공급망, 물류 등 다수의 산업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보도자료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4월 삼성 SDS 그리고 테크마인드라가 인도와 세계 시장에서 넥스레저를 개발하고 홍보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19년 4월 삼성 SDS는 이더리움 등 복수의 블록체인 지원을 결합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인 넥스레저 유니버셜의 새로운 버전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위터를 좀 살펴봤더니 트론의 저스틴 선이 이런 이야기를 남겨놨네요. 트론 네트워크를 통해서 테더가 약 2억 5,400만 테더가 발행이 됐다. 3억 테더가 멀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캡처까지 해서 트윗에 남겼고요. 그리고 또 트론의 DM 내 거래량이 6,850만 테더 이더리움을 2배 앞질렀다. 라는 DM 리뷰의 조사 결과도 트론 재단을 통해서 트윗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의 보고서, 사실 이 보고서는 지난 6월 나온 것이긴 합니다만 상황이 계속해서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비트코인을 통해서 글로벌 유동성 위기를 해체라라는 보고서인데요. 사례를 좀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계의 부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 여기에 경기 부양에 따른 현금도 시장에 유입이 되면서 여러 가지 정말 뭐 금리도 마이너스 금리가 나타나는 등 글로벌 시장이 격변하고 있는데요. 자, 몇몇 위기를 좀 보여주면서 그때마다 비트코인이 버텨냈다는 보고서입니다. 예를 들어 2015년 8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중국이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그때도 비트코인은 수익률을 냈고 그리고 브렉시트가 조금 불안을 낳았던 2016년에도 비트코인의 7.1% 수익률을 냈고 당시 유로와 MSCI 월드 가격지수, 세계 가격지수 그리고 영국 파운드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기록할 때도 비트코인은 잘 버텨냈고요. 그리고 심지어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금이나 엔화나 바클레이 채권 지수 역시 비트코인보다 높은 성적을 낼 수는 없었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증거가 있다.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들을 좀 가져왔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미중 무역 분쟁 때도 비트코인의 47%, 엔화나 금이나 스위스 프랑이나 바클레이스 그 채권 지수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런 수익률을 냈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지난 6월 나왔는데요. 한번 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입니다. 월요일이 또 시작이 되네요. 어느덧 10월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네, 저희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소식들, 다양한 소식들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